네, 우선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. 그런데 이제 별것 아닌 이 영상들을 그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 제 스스로가 변화하면서 이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, 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운동 다녀와서 지금 조금 초췌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오늘 제가 지금 정말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. 라면을 두고 이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어요. 아,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뭔가 기분도 되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. 하지만 이게 530칼로리란 말이죠. 이거 먹고 나면 저 내일 엄청 후회하겠죠? 하지만 이거 먹고 저 더 열심히 할게요.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샀거든요? 근데 요거는 오늘 안 먹으려고요. 105칼로리예요. 이거는 내일 운동하기 전에 그때 먹을게요. 아, 이렇게 먹는 거를 칼로리 막 크게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몸에 좋지 않은 좀 정제된 것들을 먹을 때는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. 자연식물식을 하면서부터는. 뭐 그래도 저는 지금이 좋아요.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면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진짜 행복하네요. 혹시 라면 먹고 싶으세요?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두 개는 무조건 먹어요. 근데 오늘 당연히 하나만 빼었습니다. 확실히 감자라면이라서 배기름이 되게 쫄깃쫄깃해요. 너무 맛있어. 혹시라도 물 실패할까봐 저 550ml 맞춰놓은 거 알아요? 라면이 진짜 부려요. 그래서 이거 완전 필수템. 배고픈 거 괜찮아 그냥 끓일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라면 망해요. 네, 이거는 얼마 없는 주의 때문에 정말 끓이고 싶었어요. 너무 볼게요.